오늘 하루 봄이 왔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포근한 기온을 보였습니다. 남녘에는 봄 소식을 알리는 꽃의 향연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미세먼지도 잠시 잠잠해져 나들이객들은 꽃 구경을 만끽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줍게 살짝 붉은기를 머금은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바람에 살랑살랑 은은한 향기를 내뿜습니다. 기찻길 옆 양산 원동면 원동마을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원동 매화축제는 다음 주부터가 본격 시작이지만 보시다시피 꽃이 활짝 펴 나들이객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봄의 전령사 매화를 보기 위한 인파 행렬이 하루 종일 줄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늘을 뿌옇게 뒤덮었던 미세먼지도 오늘 하루는 옅어지면서 간만에 바깥 나들이에도 부담이 덜했습니다. 매일 일만 하다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애기도 좋아하고 미세먼지도 괜찮고 해서 와이프랑도 오랜만에 외출 나서 되게 너무 좋습니다. 요 강에 기차도 막 다니고 하니까 매화꽃도 이쁘고 옛날 시절들 생각도 나고 너무 좋아요. 부쩍 따뜻해진 날씨에 올해는 개화 시기가 평년보다 2, 3일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부산 경남은 개나리는 3월 15일, 진달래는 3월 16일, 벚꽃도 3월 27일, 28일 정도에 개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봄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는 봄꽃 향연 소식에 상춘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KNN 윤혜림입니다.